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각 나라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트바루티 김호중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김호중씨의 깜짝 영상 편지가 공개가 되며 화제인데요. 지난 11월 3일 유튜브 채널 셀트리온 스킨큐어에는 깜짝 영상 편지 from 김호중 플러스 라이브 선물까지 환절기 건강관리는 이너랩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업로드가 되었는데요. 업로드가 된 영상 속에서 김호중씨는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아마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환절기가 한창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건강관리 신경 써야 하는 거 아시죠? 하루 한 번씩 제 생각도 해주시고 이너랩도 함께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라는 영상 편지를 남겼습니다. 이어서 사라소를 열창하면서 팬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국내 대표적인 뷰티 전문 브랜드 옵스킨은 김호중 씨의 팬카페인 트바로티 아리스 회원들을 위한 가을 특별 프로모션 아리스 세트 판매를 지난 19일에 시작을 했었는데요. 이번 특별 할인에는 3차 세트 한정된 물량으로 행사가 진행이 되었으며 지난 30일 기준으로 3,000세트가 모두 매진이 되며 조기 완판으로 행사를 마무리하게 되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옵스킨 관계자는 트바로티 아리스 팬들을 위한 가을 프로모션으로 진행이 되었던 프로모션이 당초 한 달여 정도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팬들의 큰 성원에 힘입어 2주 만에 매진이 되어서 조기에 마감하게 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옵스킨 마케팅 관계자는 이번에 진행한 아리스 세트가 조기 매진이 되어 구입을 하지 못했거나 추가로 구입하고 싶으신 고객들의 문의가 많아서 조만간 물량이 준비가 되는 대로 크리스마스 아리스 세트를 선보이려고 노력 중에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아리스 세트라 정말 좋은데요. 한편 옵스킨은 당초 광고 모델을 맡고 있는 김호중씨와 6개월의 광고 계약 기간도 군 복무 대체 복무인 사회 복무요원 이후까지 2년 이상으로 연장했으며 김호중씨와 함께 중국 시장 진출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옵스킨의 광고는 뮤직비디오 형태로 촬영이 진행되었고 한국어와 중국어로 나누어 부르며 큰 신선함을 주기도 했는데요. 옵스킨은 중국 진출을 위해 교두보를 마련하고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호중씨가 출연을 해서 한국어와 중국어로 열창을 하는 옵스킨 광고 영상은 팬들에게 큰 호응을 얻기도 했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옵스킨 유튜브 계정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옵스킨 아리스 세트는 밤부 퍼펙트, 토너 미스트 100ml 3개, 틴 콜라겐 2박스, 향균 마스크 2매로 구성되어 있으며 43% 할인된 89,000원에 옵스킨 자사몰 등을 통해서 판매가 되었었습니다. 한편 옵스킨은 이번 매진에 감사하고자 지난 31일 진행된 한부모 가정사랑회 가을 캠프에 김호중씨의 이름으로 틴 콜라겐과 밤부 퍼펙트 토너 미스트 한 세트를 한부모 가정에 기부를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소식도 한번 제가 전해드린 바 있었죠. 김호중씨의 영향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호중씨 짱! 자,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김호중씨가 한터차트 공식 초동 인증패를 받으며 화제입니다. 지난 2일 한터차트는 가수 김호중의 우리가 앨범이 초동 판매량 53만 장 이상을 달성해 초동 인증패를 발급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사실 이 소식은 며칠 전에 팬카페에 이미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이미 그때부터 팬분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지난달 첫 정규앨범을 발매한 김호중씨는 초동 음반 판매량 53만 장을 돌파하며 트바로티의 저력을 입증했습니다. 저도 정말 아직까지도 너무 좋고 뿌듯한데요. 김호중씨는 앞서 선 주문량만 37만 장을 돌파하며 비아이돌 가수로는 이례적인 수치를 냈습니다. 이후에 각종 온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우리가의 피지컬 앨범이 공개가 되었고 발매 첫날에 약 41만 장이라는 판매고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발매 7일 차에 53만 장을 넘어선 김호중씨는 약 46만 장의 판매고를 기록한 강다니엘의 컬러온 미를 제치고 2위의 자리를 꿰찼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호중씨의 초동 판매량은 올해 발표한 전체 가수 중에서도 4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방탄소년단, 세븐틴, 백현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성적인데요.
군복무로 공백기가 발생했음에도 꾸준한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 김호중 씨는 오는 12월 11일 제가 어제 전해드린 대로 클래식 앨범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와, 정말 많은 것을 준비하고 바쁘게 보내셨던 김호중 씨입니다. 얼마나 팬들을 많이 생각하고 준비했는지가 딱 느껴지는데요. 이러니 김호중 씨를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댓글 이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닉네임 최지현님의 댓글인데요. 별돌곰님 오늘도 1등이네요. 제가 곰님들 찐팬이거든요. 아이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호중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죠. 거의 이 시간쯤에 하시는 걸 알거든요. 늘 고맙고 감사하죠. 아무리 다른 채널에서 해주기도 하지만 별돌곰님 소식이 더 반가워요. 오늘도 해피데이 하세요 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힘이 불끈불끈, 아 정말 힘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소식 많이 전해드릴게요. 와우. 자, 이어서 닉네임 윤정님의 댓글인데요. 별곰님 반갑습니다. 아침에 별곰님을 보면 입가에 미소가 지어집니다. 와우, 좋습니다. 언제부턴가 별곰님은 울 호중님과 커플이 됐습니다. 와우, 커플이요. 아, 좋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울 별곰님들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저희는 평생 함께 합니다. 항상 김호중씨에 대한 소식은 끊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아참, 댓글을 보니까 돌곰별곰님 소식이 없더라도 커버를 통해 자주 만났으면 좋겠어요 라는 댓글이 정말 많았었는데요. 당연하죠. 소식이 없다면 뭡니까, 김호중씨의 노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중씨의 노래 커버 앞으로도 꾸준히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닉네임 이여숙님의 댓글인데요. 별곰님 오늘도 빠른 소식, 기쁜 소식, 트바로티 호중님의 기쁜 소식 너무 기대됩니다. 클래식 앨범 12월 11일 발매. 어렵고 힘든 시절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노래만은 포기하지 않고 국민께 치유와 힐링, 희망의 아이콘으로 국보급 가수 호중님 태어나줘서, 우리 곁에 와줘서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잠시만 안녕, 감사합니다 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사랑이 듬뿍 담겨있는 댓글이었고요. 자, 이어서 닉네임 한상윤님의 댓글입니다. 예쁜 돌곰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기쁜 소식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옷 단단히 입고 다니세요. 감기 걸리면 안 돼요. 늘 응원합니다 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아,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걱정이 됩니다. 저는 정말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목에 좋은 배도 먹고 정말 이것저것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요. 건강관리 잘하시고 절대 감기 걸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습니까? 제 마음이 아픕니다. 네, 정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최은경님의 댓글입니다. 너무 예쁜 별곰님 항상 빠르고 좋은 소식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희망찬 소식으로 하루를 즐겁게 생활할 수 있네요. 항상 아침마다 기다려지는 방송입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아이고 정말 좋은 댓글 너무 감사드립니다. 답례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현님의 댓글인데요. 제일 빠른 뉴스 기다립니다. 와우, 축하해요. 울 매력 덩어리, 장르를 뛰어넘는 우리 호중님. 착한 울 호중님은 사랑받기 위해 우리 곁에 온 복덩어리입니다. 돌별님 빠른 뉴스 감사합니다 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항상 김호중씨의 방송을 할 때면 가장 가까운 가족분들을 뵙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더 들뜨고 행복한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영상 시청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김호중씨에 대한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두 파이팅!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화제가 되었던 트바루티 김호중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